조왕후 조선 정조의 비 본관 청풍 좌참찬 김시목의 딸 어머니는 남양홍씨 1762년 10세 대세순빈에 책봉되고 장조의 비혜빈 홍씨를 잘 섬겨 영조의 총애를 받았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고 슬하의 소생이 없어 1790년 수빈 박씨가 아들을 낳자 왕세자로 삼았다. 천성이 공손하고 온화하여 60세가 넘어서도 영조의 계비 정순 왕후 김씨와 혜빈 홍씨를 공양하여 칭송을 받았다. 일생을 검소하게 지냈으며 수차에 걸쳐 존호가 올려졌으나 모두 거절했고 1820년 70세가 되어 여러 대신들이 하수연을 베풀고자 했으나 사양하였다. 희호는 예경자수이고 능은 걸룡이다. 효정 왕후 조선 헌종의 계비 본관 남양 돌령부영사 홍재룡의 딸 1844년 왕비에 책봉되어 가례를 행하고 철종이 즉위하자 대비가 되어 명언 숙경의 존호를 받았다. 1857년 순원왕후가 죽자 왕대비가 되었고 예인, 정목, 홍성, 장순, 정리 등의 존호가 더해졌다. 능은 경능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